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 테니까요. 본부장님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 예, 반갑습니다. 지금 어떤 뭐 종목 하시는 보유하고 거죠? 계시는지요? 네, 아, 한국가스공사인데요. 한국가스공사요. 매수 단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제가 8만 5천원 선부터 조금씩 사서 8만 3,700원이 됐고요. 아, 83,700원이요. 네. 네. 이게 50% 정도인데요. 예. 그 당시에 뭐 세일 가스니, 예. 그리고 올해 뭐 날씨가 추워서 계절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예. 어느 애널리스트는 뭐 11만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게 됐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저그 김동겸 전문가님께서요. 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힐링 코치를 전부 다 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전문가님하고 한번 자세히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도겸 전문가. 지금 삼각진단에서는요, 한국가스공사 모두 점수가 후합니다. 5점 만점에 안전성, 기업 가치, 성장 모멘텀 모두 4점을 주셨고요. 상당히 꽤 높은 점수 네,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힐링 처방으로는 시대를 잘못한 그대는 불운아, 유유 해주셨는데, 아니, 안전성과 기업 가치, 성장 모멘텀은 모두 4점을 줬는데 지금 힐링 처방으로는 약간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전문가님, 일단은 시청자님하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고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뵙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산 상당히 뒤로 좋아하시는 것 보세요. 같은데 김동현 전문가님 평소에 많이 지켜보셨나요? 네, 저는 TV를 많이 아, 뵀었습니다. 아유, 많이 반가워해 주시는데 더욱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셰일가스에 대한 뭐 성장성,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도 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겨울철 되면은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뭐 사상 최고점이 경신한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내용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싸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PER이 30이 넘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10 내외를 유지하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그것을 한 3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는 상당히 주가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경기 민감재 쪽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확산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는데 그와 동시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죠. 뭐 내수주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가스공사, 한국전력 뭐 이런 종목들, 뭐 카지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지금 쫙다 밀려버렸거든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올해 같이요. 2012년도 같이 지금 경기 방어주들이 시장 대비해서 경기 민감주 대비해서 강세를 띄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기관 수급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가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관의 수급이 점진적으로 좀 추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 종목도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일단 배제는 할수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은요. 일단 이 많이 오른 주가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최선의 방법은 좀 쉬었다 가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즉 박스권을 보이면서 옆으로 기는 뭐 기간 조정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은 뭐 다행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겨울철 관련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구간, 즉한 21선 구간이 되겠는데 21선 구간에서 일단은 반등 시에 82,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면서 손절을 좀 하시면서 나오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75,000원까지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깨지는 게 되는데 주봉인데요. 주봉선을 보시게 되면은 추세가 지금 이탈할 수도 있는 구간에 가 있거든요. 지금 살짝 좀 깨질 수 있는 구간에 가 있기 때문에 75,0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일단 좀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이전에 요 구간에서 이미 좀 어느 정도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전문가님, 지금 8만 2천 원까지 만약에 그 반등을 했을 때 네네. 혹시 그 지금 가스공사가 계절주 아닙니까? 네네. 그 안에서 다른 종목으로 좀 그 대안주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대안주로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가격적인 부분들이 싸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반등 탄력이 좋을 수 있는 정유 업종이 좋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예. 한 가스공 8만 2천 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뭐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예, 좀 예. 옮겨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우리 EMP라고 하죠 자원 개발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내용을 가져가고 있기 예,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장성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좀 싼 구간에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뭐 정제 마진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견조하기 때문에 올해 종목 교체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이라도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 SK 이노베이션은 매매 전략이 대충 한 어느 정도? 네, 일단은 SK 이노베이션 이따가 좀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네 잠시. 예, 다만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 지금 종목에 대한 이 비중이 50% 정도 되시거든요. 상당히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우선 적으로는 비중을 좀 축소해가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지금 김도겸 전문가님께서 8만 2천 원대까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니까요. 또 대안주로 네. SK 이노베이션 그 추천해드렸으니까 네. 투자 참고하셔가지고 꼭 수익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